문제 나갑니다. 이번 문제, 방언적 사투리 문제가 나갑니다. 어떤 문장을요? 경상도 지역 방언으로 읽어드릴 텐데요. 잘 들으시고 방언의 뜻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문제 나갑니다. 요 삘가리가 언제 다 글란거? 많이 먹고 쑥쑥 자라래. 사투리 너무 좋아. 요 삘가리가 언제 다 글란거? 딱! 삘가리. 삘가리는 혹시 군대? 군대인가? 군대? 넌 군대 언제 갔냐? 아, 군대 아니에요. 아니야. 이게 봐봐요, 봐봐요, 말 문맥상. 요 삘가리가 언제 다 큰 난 거? 언제 다 커? 언제 다 정답! 크겠냐? 자, 안드레아스. 애들. 아이들. 네. 아이들. 정답! 아니에요. 아, 왜요? 아. 인형아, 빨리 해봐. 뭐해? 아, 잠깐만, 잠깐만. 요거 말이죠. 사람 아니에요. 정답! 네. 혹시. 혹시. 네. 혹시, 혹시. 그, 혹시? 약간. 채소, 약간 상추, 상추. 상추. 상추 아니에요. 인형! 예. 아기 생선. 생선? 아니, 물고기. 물고기. 아니, 저희가 어떻게 올라가냐. 인간 아니라고. 물고기 아니에요? 물고기 아니에요. 물고기? 물고기 아니에요. 자, 이거 말이죠.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, 심지어. 근데 이 삘가리가 발음도 비슷해, 심지어. 맞네. 어, 저 알 것 같은데? 정답! 발음도 비슷해, 심지어. 그건 맞네. 요 삘가리가 언제 다 글란 거? 많이 먹고 쑥쑥 자라래. 집에 있는 거! 집에! 자, 예문을 하나 드릴게요, 한번. 자, 들어보세요. 아... 삘가리가 노란 게 억수로 귀엽네. 자,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. 어떡해. 삘가리가 노란 게 억수로 귀엽네. 안 들었어. 하루 얘기 나오지. 정답? 자. 어, 미쳤네. 안드레아스. 노란? 고? 어? 그는 고양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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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가 노란색이야. 외청. 정답, 외청. 고양이 아니에요. 인형! 자. 병아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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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입니다! 어렵게 어렵게! 예, 예. 아. 이거는 뭐니 생선? 아. 아기 생선! 아기 생선! 삘가리가 이제 병아리를 의미하는 경상지역 방언이고요. 뭐, 삘게이, 삐가리, 삥아리로도 부릅니다. 예.